그러면 벌써 제주는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예, 태풍 주민, 현지 주민을 한 분 연결해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대정읍 하모리의 나경홍 이장님인데요. 이장님 나와 계시죠?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장님. JTBC 예, 예. 뉴스 특보입니다.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주에 지금 대정읍 이 남쪽인데요. 제주에서도 바람이나 비는 어떻습니까? 예, 바람은 아직까지는 초소가 10에서 16 정도 불어오는 것 같고요. 예, 예. 아, 비도 소강 상태라서 예. 많이 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 뭐 시간당 한 30mm 정도 오는 것 같고요. 예. 파도는 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지금 제주도 파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전 상황인데도 지금 파도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무섭습니다. 아마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위협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지금 비는 약간 소강 상태라고 그러는데 어제 밤에 비가 좀 많이 오면서 이미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예, 말씀해 주시면요. 예, 어저께 제주도 우리 하모 1, 2는 예. 시간당 한 78mm, 74mm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예. 농수산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뭐 현재 우리 그 하모 1, 2는 마늘과 대정 쪽에는 마늘과 감자, 브로콜리, 양배추 등 농작물 종자를 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심어놓은 그 밭들이 전부 다 침수됐고, 예. 또 이제 우수가 잘 안 빠져서 그 많은 그 창고라 이제 우리 현재 탈의실이라는 등 또 해변이 모래가 다 유실되고 그런 예.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또 농로가 전부 다 이제 물에 잠겨서 통제시키고 있고요. 예, 이미 흰남노가 매우 강한 태풍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가 됐고 대비도 하셨을 텐데 바람도 너무 세고 비도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이 오면 사실 많이 대비한다고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와버려서 예. 또 우리 지역이 서남부 지역에서 제일 얕은 지대입니다. 아, 예. 그렇죠. 저 위에 쪽에서 그냥 비가 와버리면은 다 우리 마을로 다 흘러내리다 보니까 예. 토사비 이제 뭐 토사 섞인 이 우수가 엄청나게 그냥 내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농작물 및 수산물이 그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전에도 비가 좀 내렸던 터라 토사도 많이 약해졌을 때고요. 지반도 약해졌을 때고요. 그래서 토사도 많이 흐르고 피해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파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대피는 잘 하셨나요? 예, 현재 저도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박들은 안전하게 예. 잘 대피해서 몇 번 그 우리 선주님들 모시다가 예. 고박을 단단하게 잘 했어요. 잘 했지만은 또 이제 뭐 원체 파도가 높다 보니까 예. 파도만 보면 무섭네요. 저도 이제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파도만 보면 엄청나게 무섭고 떨립니다. 예.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잘 넘어가고 많은 피해가 없도록 예. 바라야죠. 예, 제주의 서귀포 남쪽으로 오늘 밤에 가깝게 되고 내일 새벽에 지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워낙 강한 태풍이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네 주민이나 또 지자체에 뭐 부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심합시다. 혹시 이런 말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지자체, 대정읍 지자체, 주민자치하고 우리 마을은 철저하게 그 연결을 하면서 수재민 발생 시에 우리 노인회관에 다 모시기로 사전에 논의가 예. 됐고요.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그냥 우리 사무장한테 메시지 보여라고 해서 예. 잘 진두지휘해서 사고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남쪽의 바닷가 마을 예 대정읍 하모리의 이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흰남노가 상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가장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